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윗머리가 길어서 전체적으로 다 덮여지는 원랭스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를 덮고 눈을 덮는 바가지 스타일이죠. 집에서 굴러다니는 헤어 클리퍼가 필수품이에요. 바리깡이죠. 머리카락이 옷에 떨어지면 정말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비닐도 둘러줍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클리퍼 캡입니다. 저는 12mm 캡을 안전빵으로 늘상 사용합니다. 투블럭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윗머리를 잘 고정하고 옆머리를 밀어줄 건데 혼자서 자르시면 이렇게 머리핀으로 고정하시는 게 아주 편해요. 그리고 자를 옆머리 구간 가이드는 귀까지만 밀어줄 거예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혼자 머리 자르는 초기 혼자 머리 자르는 초기에는 진짜 완벽하게 하려고 정말 집착했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론 도저히 힘든 과정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정말 편합니다. 그렇다고 대충 자르면 집에서 운둔하며 복구시켜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따라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 머리처럼 자르고 싶으셨던 분들을 위해 혼자서 머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늘상 유지해오던 뒷머리가 이제 약간 질리기 시작해서 바꿔보려 했습니다. 막상 다 날리자니 아깝고 유지하자니 지저분하고 해서 귀 뒤만 살짝 밀던 것에서 범위를 조금 넓혀서 밀어봤습니다. VT의 포마드인데 사실 여기서 스타일링을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니고 혼자 머리 자를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템빨이죠? 이 포마드를 뒷머리에 발라서 머리가 흐트러져 엉뚱한 부분이 잘려나가지 않게 고정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머리를 잘라주는데 귀 끝에 클리퍼를 두고 그대로 눌러줘서 영역을 잡은 뒤에 과감하게 밀어줬어요. 여기서는 딱 귀 윗부분까지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뒷머리는 사실 그동안 기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조금 실험적이지만 늘 해보고 싶던 방법으로 잘라봤어요. 꽤 넓은 범위가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옆머리를 밀었을 때의 점을 잡고 뒷머리 밀린 구간에 점을 딱 잡아서 잘 이어주시면 밀린 구간이 합쳐지는데 딱 거기까지만 밀 거예요. 그러면 뒷머리는 남기면서 정면에서 보면 뒷머리를 깔끔하게 없앨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잘렸나 구간 체크를 하는데 저는 거의 비슷하게 잘려서 여기서 만족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다음 단계는 클리퍼의 캡을 빼고 귀 부분에 지저분하게 내려오는 머리를 캡을 뺀 클리퍼를 이용하여 라인을 따줍니다. 여기서 스크래치 생길 것 같다 싶으시면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돼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헤어는 소중하니까 너무 모험이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생략하세요. 옆머리를 잘 밀어줬으면 충분히 깔끔해졌을 겁니다. 자, 이제 윗머리도 잘라줘야죠. 머리를 5대5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저는 양쪽이 대칭적인 게 좋더라고요. 아무리 가르마를 한쪽으로 탄다 그래도 이렇게 대칭으로 잘라놔야 마음이 뭔가 편해요. 앞쪽 머리를 잘 빗어주고 모아줍니다. 그리고 역시 귀가 기준인데 잘 모은 머리를 귀 쪽으로 가져가면 앞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머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귀 모양 시작하는 부분 그 홈에 맞춰서 일자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귀는 닿지 않는 옆머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뒷머리도 손에 잡히는 대로 빗질을 다 해주고 모아주셔서 귀를 기준으로 아까 앞쪽 윗머리 자른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캡을 빼고 진행하는 과정들은 삑살이 나면 정말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일단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아, 할만하다 그러면 도전해보셨으면 해요. 여기서 다양한 테크닉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자로 자르는 게 편해서 이렇게 늘상 자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왕 머리하는 김에 염색까지 해버렸다요.
댓글에 애쉬블루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염색도 도전했는데 탈색은 두피에 무리를 줄 것 같아서 지금 머리 컬러에 집에 있던 애쉬블론드 헤어 매니큐어가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덮여서 이 매니큐어 통해서 블루의 색감을 시도했어요. 당연히 탈색이 안 된 머리 뿌리 부분은 염색이 잘 안 되겠죠. 밝은 부분에 색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발라줬는데 이게 저렴한 만큼 발림성이 똥이라 혼자서 염색하면 많이 얼룩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니큐어는 이제 고만 써야겠어요. 이제 투자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골고루 발라주고 20분간 방치해주면 완성입니다. 샴푸하고 머리도 말려주고 왔는데 애쉬블루 느낌이 나나요? 약간 보라색 같죠? 이게 실물로 보면 파란색인데 꼭 카메라로 찍으면 보라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얼룩 부분이 보이지만 어차피 이게 금방 물이 빠져서 티가 금방 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은발 느낌도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커트가 너무 잘 돼서 기분 전환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조셉머리 하는 법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에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얻고 새로운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